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억대 식자재를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배달할 물건인 것처럼 속여 식자재를 훔쳤는데요. 그 대범한 범행은 2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카트에 실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. 이 남성은 길가에 배달 차량을 세운 뒤 다른 승합차에 물건을 옮겨 실습니다. 2016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식자재 도매점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35살 남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나 씨가 200여 차례 걸쳐 훔친 물건만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. 배달 업무를 맡고 있던 나 씨는 배달 주문받은 물건을 실을 때 빼돌릴 식료품을 함께 챙기며 동료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나 씨는 훔친 물건들을 절반 가격에 또 다른 도매업자 6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식자재 물류회사 종업원이 그 배송품을 지속적으로 그 절취한다는 첩보 입수해서 그 수사를 착수했어요. 경찰은 나 씨와 훔친 물건을 산 도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